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목소리 좋은데? 감사합니다. 어, 19살이에요? 네네. 어, 19살, 반가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네. 네, 저는 푸른거탑 시작으로 푸른거탑 제로, 푸른거탑 리턴즈, 그리고 황금거탑까지 다 본 백봉규님의 팬, 19살, 뿡빵돌입니다. 어? 뭐야, 이 친구 19살 맞아? 뭐 이렇게 여유가 있어? 목소리에 왜 이렇게, 보이스가 왜 이렇게 좋아? 저 성대모사. 네, 성대모사 그럼 하고, 예. 네, 이제 봉규 형님을 위해서 네. 예, 네, 노래 뭐, 하나 부르겠습니다. 노래까지? 네,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어, 진짜로? 와, 오케이, 오케이. VJ 특공대 자. 성우 목소리 하겠습니다. 오,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시작. 여기도 치킨, 여기도 치킨, 동네방네 치킨 천국이로구나? 재밌다. 와, 최고, 최고. 와, 나 진짜 좋아하는 성우분이거든요, 그거. 그 멘트 말고 또 뭐, 콸콸콸! 이거 있어요, 하나. 그거 멘트 네네네. 네, 혹시 알아요? 그거 압니다. 아, 그거 알아요? 그것도 해주세요. 콸콸콸 나오는 거. 여기도 곱창, 저기도 곱창, 곱창의 다리를 찾아봤다. 곱창의 다리를 찾아보니 곱창 냄새가 콸콸콸! 와, 최고, 최고, 진짜. 와, 대박, 진짜 웃기다. 와, 야, 너 어디냐? 야, 형이랑 좀 친하게 지내자. 야, 너 진짜, 야, 형이랑 좀 친하게 지내자. 야, 너 끼가 진짜 다분하다, 야. 어? 감사합니다. 어, 끼가 많네, 친구가. 야, 다른 거뭐또 보여줄 거 있어? 다른 거뭐 이선균 성대모사 제가 많이 썼습니다. 오, 잘하겠다, 잘하겠다. 오케이, 보여줘. 일단 그 이선균 그 파스타라는 드라마 장면 중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응. 그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첫 번째 호두다. 봉골레 하나, 토마토 하나, 빨리빨리 안 봉냐, 어? 와, 너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욕심난다. 와, 욕심나네. 잘한다. 이거 뭐, 혹시 아프리카 방송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막 자주 하고 그랬어? 아니요, 저 이거 제가 페북을 보다가 오. 페이스북 하다가 이제 SNS 하다가 이제 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 아프리카 방송하는 뭐 개혁 백봉기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아프리카 바로 다운받아서 검색을 했죠. 오. 그래서 형의 방송을 그래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야, 진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야, 나 진짜 고마워요. 자, 그러면 우리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도 준비했어요? 노래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네. 이번에 웃긴 거 아니네? 네, 아, 이건 알았어, 알았어. 진지하게 어, 부르려고요. 진지하게, 오케이. 진지한 네. 모습으로. 자, 이걸 갑시다. 형을 위해 부르는 거니까. 바로 부를게요. 예, 네, 시작.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줄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와, 게스트 한번 나와야 되겠는데, 이 친구. 야, 네, 잘한다. 어,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 백봉기 형님,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푸른거탑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다 마지막에 출연진들 한명한명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제 백봉기님 멘트가 그거였습니다. 뭐냐. 뭐, 배우인데 좀 어디 뒤에 가려진 어두운 배우 막 이렇게 떴었는데, 그거 보고 좀 울컥했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푸른거탑이 아니더라도 사랑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 방송 많이 오겠습니다. 항상 아, 자주 응원하겠습니다. 와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와.